아, 됐다. 오케이. 어, 구급 상자. 저 기능 상자 맞잖아요. 구급 상자 아니야. 예시당초 여기 딱 끼워지게 만들어놨네. 어, 어. 어, 까마귀. 까마귀 소리. 진짜 나 뭔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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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런 소리인 줄 알았어. 내가 운전해야 되나? 아, 아, 비킨 거구나. 아, 조금 비켰어. 눈, 개코딱지만큼 비켰는데, 이럴 거였으면 옆으로 몰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담장 넘어가도 되겠구만. 아니면 이 자동차 위로 올라가서 점프해도 되겠구만. This way, Papa. Come and see. 그래, 아저씨가 간다. 아빠 간다. Yes, my darling. Of course we can take it home. 네 죽탱이 날리러 간다, 아빠가. 너 때문에 지금 아빠가 지금 많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승은님 고맙습니다. 딸기베개님 고맙고요. 벤트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이런 숨바꼭질 했다간 죽탱이로 안 끝날 거야. 자, 가자. 어, 저 묘지가 중요한 것 같아. 크롱님 고맙습니다. 크롱님. 아닌가? 크롱님 고맙습니다. 어, 됐다. 어, 이번 판은 좀 무서웠네요. 근데 좀 더 급박하게 따라온 건 아니었네. 시엘링 고맙습니다. 팽그러가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게 은근히 안 돌아가요. 이 게임이 저거를 레버를 돌릴 때는 직접 마우스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으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때 되게 무서워요. 잔미네 콜라님 고맙습니다. 팽그러가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뭐였는거요? 대도매도님 고맙습니다. 대도매도님 50개 고맙습니다. 팽그러가 감사드리고요. 대도매도님 고맙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암네시아 1에 비해서 2는요 미호님 고맙습니다. 연출이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무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급박하게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잠깐만 깜짝 놀랐는 데서 그쳐서 좀 아쉽네요. 네. 아무래도 1편 제작진들이 나갔다는 얘기가 사실인가봐요. 나가서 아웃라스트 만들었다는 게 사실인가봐요. 어어. 네. 자, 지금 초반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요약을 해드릴게요. 프리비어슬리 온 암네시아 2. 주인공은 기억상실인 채로 어떤 저택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리 오라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 길을 따라가자 이 집에 있는 이상한 시설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계들, 그리고 하나의 편지를 읽게 되죠. 이 저택의 주인이 은행가들한테, 파산한 자신에게 도움을 안 주는 은행가들이 너무나 미워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 기계를 쓰겠다고 했던 그런 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받자 아이들을 구하려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기계들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그런 말을 지금 들으면서 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내가 복잡하게 말했는데. 아이고, 길이 두 개야. 진정한. 어, 폰트가 너무 극악하죠? 아, 나 이번 전화는 내가 안 읽었는데. 샌디님 고맙습니다. 벌관님 고맙습니다. 가자. 아, 큰일 났다 지금. 이놈의 성당이 엄청 넓네. 어어, 뭐야. 어, 야, 이게 뭐야. 이 전형적인 이 성당에 온 것 같은 이 느낌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내게 주시니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뭐야, 돼지들을 숭배하고 있었어? 저 위에 그림도 이상해. 일반적인 성당의 그림이 아니야. 어, 어, 여기다 촛대 하나 더 꽂는 것 같은데. 여기다 촛대 하나 더 꽂는 것 같죠? 어, 음악 한번 화려하네. 어, 어, 안 움직여줘. 아, 석탄 넣어야 되나봐. 아, 석탄도 안 넣어줘. 하여튼 나중에 이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저희가 석탄도 넣고선 이거를 작동시켜야 되나보나요? 양초를 구해야겠다, 양초. 근데 이번 편에 램프 기름은 필요 없어요. 여긴 안 열리고.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어 됐다. 아, 어 매너 있죠? 내가 시끄럽다니까 꺼졌어요. 여기 어디에 양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형도 있는데. 그냥 이런 양초, 아, 이런 양초는 안 돼. 촛대가 똑같아야 돼요. 딴 데서 찾아와야 되는 것보다 여기가 마지막에 와야 되는 곳인가 보다, 그죠? 딴 곳으로 가볼까요? 어? 이상한 소리. 어. 비명 소리? 쉐이더현인 것 같고요. 요리는 나에게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있네? 아, 의외로 되게 가까이 있었네? 아,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젠장할. 아, 영화가 너무 길어. 멕시코 얘기가 나오는데, 멕시코 얘기가. 도심님 고마워요. 어, 암네시아 원보단 재미없어요. 근데 할만해. 네. 암네시아니까요. 후속편을 해보고 싶은 거니까요. 단축이 5번님 고마워요. 리나님 고맙습니다. 이거보다 못한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자. 가서 껴볼까요? 안에 뭐가 있을지. 어? 쉐이도 있는 것 같아. 어허. 아, 여기가 열릴 줄 알았더니만 놀랍게도. 왼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닭가시님, 쉐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불 켜졌다. 노노노노노노. 오, 야, 오 좋아. 아 저쪽에 못 가본 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 문이 닫힌 것 같은 소리가. 제대로 온 것 같다. 쟤네들이 시부렁거리는 거 보니까. 뭐야? 안돼. 아 여기 사람이 갇혀 있었나 봐. 아 사람을 가져왔었구나. 대도입방님 같습니다. 뭐야? 돼지? 방금 돼지였어요? 비타민 워터님 고마워요. 방금 돼지 같은데? 뭐야? 어쩌? 이걸 왜 열게 만든 거지? 뭐 이유가 있을 건데? 민트맛 쏟아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뭐 가두나? 아, 그 돼지를 잡아야 된다고? 진짜? 돼지가 탈출했나봐요. 티티님 고맙습니다. 돼지야. 돼지야. 선빵님 같습니다.
어디로 숨어? 어디로 숨어? 어디로 숨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끄면 안 돼. 끄면 위치 파악이 안 돼. 여름 장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얜 안 무서워하네. 김정은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적이 아니었나? 피해자인가? 미안해요. 마음 급한 눈인 것 같습니다. 따라오는 게 아닌가 봐. 돼지 소리였는데? 쟤 밤눈이 어두운가 봐. 돼지를 인간으로 만드는 기계 아니야? 그 부하들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런 거. 내 생각엔 제일 유인해서 피해킨 것 같습니다. 엿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가둬버리는 거야. YL 영혼인 것 같습니다. 적이야? 아니면 그냥 쟤도 날 무서워하는 건가? 장보안인 것 같습니다. 나 간다, 봤어. 어떻게 유인하지? 내 일로 가야 되나? 야. 일단, 아까 걔네가 나왔던 쪽으로 가볼까? 돼지 느려. 카인인 것 같고요. 쟤는 괴물이 아닌 것 같아. 쟤도 뭔가 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똑같이 무서워서 위협하는 것 같은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야야야. 됐다. 원래 암네시아 1편 제작진팀은 지금 다른 게임을 만들고 있대요. 지금 이건 새로운 제작진이 만들었나봐. 어쩐지 조금 약간 미숙한 부분이 좀 보이더라. 연출이 좀 약간 미약해. 연출이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할만하네요. 이 정도 공포게임은 그래도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 공포게임은 많이 없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사탕갈시대는 것 같습니다. 연출이 좀 약간 미약하긴 하다. 그래도 좀 놀라는 부분은 확실히 놀라네. 분위기 자체가 워낙 어두컴컴하고 음산해서. 아이템 같은 거 안 챙겨도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엘성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 1이랑 2랑 다른 점이 2는 챙겨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길만 나가면 되니까 어찌됐든. 언파랑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이 없는 것 같아. 틴더박스가 모자랄까봐 그 모았던 기억들. 왠지 저것도 한번 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나카상님 것 같습니다. 죄어오는 게 없네. 여기도 또 여기는 기름이 없다. 홍신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의 압박도 없고. 야, 이거 아니 공장을 만들어 놨어, 집에. 내 기억이죠? 이곳에서 있었던 기억들. 물이 있어야지 전기가 나온다는 거야? 수력 발전이라는 거야? 해성 요원들 부탁해요. 이게 이렇게 연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다는 뜻이야. 일로 가나? 일로 못 가는 거 아니네.
제2구군인 것 같습니다. 열어놓을까? 환기시키자. 냄새에 진동하겠다. 습기 많이 차있겠다. 그리고 여기 트럭도 있고 트럭에 연료도 있는데 근데 돌려지진 않아요? 저쪽엔 갈 데 없나? 없겠지. 가자! 가요! These men, professor, these so-called men of vision, they would shackle the masses to a wheel and turn it till their backs break. All for that opiate, the lure of profit. These fools who lackey them, these priests, these officials, this government, they make pigs of us all. But what solution, my dear man? How to break the cycle? You cannot simply remove the promise of a better world for these unfortunates. In the workhouses, in the orphanages, the belief in heaven is surely the only succor one can find. We do not need to wait. We can bring forth paradise now. We can speed the passion. With only a small sacrifice, we can hold the apocalypse. With just a small sacrifice, we can free our shackles and deliver them to paradise. 얘는 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자기만의 천국을. 그 돼지 같은 정부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엔 돼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럼 하여튼 얘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만든 그 돼지들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거고 다 돼지로 바꿔버려가지고 천국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아니야. 정부와 공무원들 사제들이 우리를 돼지로 만든다네. 그래서 네 번째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고 조금만 희생하면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이국희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와 그런 놈들이 우리를 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그런 기계를 만든 것 같죠? 가자. 일상 탈출인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요즘 이거 민감한 시기인데 이게 정보를 비판하는 이런 게임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민감한 시기인데.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 뭐야! 저 또 돼지 같은 게 또 왔다 갔다 오려는데? 조심조심. 돼지가 인간형화가 된 것 같아. 어쨌든 일로 따라오라고 한 것 같아. 걔들이 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네들은 괴물이 아니야. 내가 생산해내는 식량에 의해 내 교회는 가득 찼고 내 책임은 지켜졌다. 그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은 그를 거의 숭배한다. 그는 그들을 거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노동력은 그가 사용... 하여튼 번역이 좀... 일꾼들, 등이 부서져라 휘를 돌리는 사람들, 종교인, 정부들까지 전부 돼지나 다름없대. 아까 내가 해석한 게 맞았네. 하지만 교수님,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조금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세상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만 한대. 그들을 다 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부라든지 막 사제들, 막 이러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들어서 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이 교수님과 함께 이 무리들이 띠끼엔 팔린 것 같습니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먼저 갈까? 고마워요. 네, 땡큐. 여긴 아까 왔던 곳이잖아. 아닌가? 다른 곳인데? 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자식아. 여보세요. 내 이름이 만더스예요. Beware the wretches who populate this compound. The way you seek is under the pistons. When you meet the saboteur, you will understand everything. 만나야 된다는데? 사보타지하는 얘기 나왔는데? 만두 먹고 싶다. 그렇지. 아이고 이런 쇼크라인 것 같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사람들이 글을 짧게 안 써. 요약해서 안 쓴다고. 바로 이런데 DC 인사이드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대줄 요약으로 끝냈었어야 되는 걸. DC 인사이드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소울 로렌트님 2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소울 로렌트님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해요.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못 나가죠? 그렇다는 건 아래로 가보라는 얘기겠지? 괘물을 너무 아껴둔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괴물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미안합니다 괴물들. 네, 원보단 약간 덜 무섭죠? 그래도 분명히 놀라는 부분은 확실히 놀라게 되네요. 분위기 자체가 암울하고 뭔가 절박한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 절박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덜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앞으로 쭉쭉 진행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원이랑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석탄을 집어넣고선 작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석탄들을 잘 들어있죠? 문 닫고 우리 돼지 한돈인 것 같습니다. 됐다. 일개미님 고마워요. 하나 더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두 개면 되나 보다. 조절하는 건 없나 보군. 아, 컨트롤로? 오호. 아, 얘들 소리만 질러! 2는 일단 문 닫아놓고. 미우겐님 고맙습니다. 아, 뭔가 6번이 안 켜져 있어. 6번을 키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동 방법이겠지 이거? 밸브 작동 방법.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안 읽어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저 키란 소리겠지. 6번이랑 3번. 6번이랑 3번을 켜야 돼요. 우와 엄마 가져와요. 쓰겄다. 아 이거 누가 여기서 벌써 타짤 찍고 갔어. 아기 형님, 아기 형님이 여기서 손모가지가 날아가셨다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사쿠라네? 사쿠라요? 예림이 급해 한번 까봐봐. 이거 이거 됐어. 석탄 넣고 좋았어요. 오케이 3번은 완성. 야 이거 비명만 지르는 거 장난 아닌데? 쇼콜라님 고맙습니다. 6번도 이쪽에 있겠죠? 4번은 켜져있고 6번이 어딨냐? 아 여깄다. 이거 창문 다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엘성짱님 고맙습니다. 됐어. 이렇게 딱 닫아놔야지 이 안에서 뭔가 잘 부어지거나 할 것 같은데요? 이쪽은 5번인데? 6번? 5번, 6번이 같이 있나? 여깄다. 석탄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하나만 넣어주면 되나? 하나만 넣어줘 뭐. 예. 미안해요. 아이고 왜 이래. 아 하나 더 필요한 거 봐. 두 개는 있어야 돼.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지. 5번은 잘 켜져 있으니까 5번에서 하나 쌤 쳐볼까요? 야 얘도 오는 것 같습니다. 됐어. 가자. 야, 뭐야. 왜 그래. 음악. 이재민님 와요. 음악. 뭔지 모르지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으이차. 이거. 됐어. 멈추라는데?
뭔데 저게? 이게 뭔데? 아, 엔진 들어간다. 엔진 들어가고 있어요. 나갈까? 잠깐 멈추라고. 저 연료를 다 채워넣냐고. 저기 다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선 엔진 돌리라는 거죠? 아, 엔진 들어가고 있어. 딸바리님 와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온 문이 닫혔어. 잠깐. 루비님 고맙습니다. 오히려 화났던 게 어두워졌어. 용광로에 연료를 더 넣어야 된다고? 용광로가 어딨어? 연료 더 넣으라고? 이게 용광로야? 예성님 고맙습니다. 다 채웠어. 용광로가 어딨어? 아니야, 석탄 더 넣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안 열려 이제 그거. 아,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아, 됐다. 이거 안 열리고. 꿈꾼냥이님 같습니다. 창문 열었어. 저인가 보다. 절로 가는 건가 봐. 절로 가는 거야. 막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해. 막고 있는 거 보니까 절로 가란 얘기야. 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한소희님 고맙습니다. 열렸어. 오케이. 아, 이쪽 열렸어. 빨리. 자, 하나 둘. 됐어. 뭔데. 야, 깜빡이지 마. 야, 길이 없다고!